원이라는 모신과 제 1과정 2과 두 번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기억까지 삼고 한번 같이 11과로 되어 있죠. 2과 기억까지 삼고 한번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조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싹은, 싹이 뭐래, 싹. 싹, 우리가 생각해 봤죠. 죄를 지음으로 얻은 대가. 그게 뭐라고요? 사망. 사망은 그럼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는 여기 죽은 건 맞아요. 육도 죽고요. 사망 안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뭐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던 것이 죽은 겁니다. 사랑받고 있던 것을 빼앗긴 상태. 근데 그거를 대표자 아담이 지으면서 다음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으로 되었던 것은 예수님 대표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을 우리가 안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 밑에 있는 거 일과 저기 기억할 수 없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하느니라. 이게 여기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미움 가운데서 살다가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가파오 동사적인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에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생명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 육체, 육체하고 이성, 마음, 보이는 육하고 보이지 않는 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의 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찾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생명. 육의 참 생명을 얻은 건데 실제 여기 이제 죄의 싹수로 죽었잖아요. 사랑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영이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상태. 그게 살아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데, 그게 과거 받은 구원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움에, 사랑지 않고 있으면, 미움의 관계, 미움에 안에 있으면, 어디에 산다고요? 사랑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걸 뒤집으면요, 누가 행복한 걸 누리고 살아요? 미워하고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움을 확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할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막 이렇게 퍼붓대고 나면 마음이 육적인 면에서 편할 수는 있다고요. 마음을 후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에 여기 속병은 안 생겨. 속병은 보이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미움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개념하고, 그런데 육체가 사망 아래 살고 있잖아요. 이성하고 마음 이런 것들이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성경 구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20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 가운데서 사망 우리들 속에 있는 일들을 적어봅시다. 네, 이것을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36페이지 보면은 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말씀은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 밭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18절 한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시죠. 뒤에 보면은 성경도 있는데 네,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구유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론하지 않은가 그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난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 근데 첫 번째 하나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 놓지 말고요. 내 자신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육체는 그 사망 세계에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허용해놨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랬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는 왜 필요해요? 타락이 전제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부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타락이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를 우리 육체가 사망 아래 있을 것을 그 과정적으로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오히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미련해졌어. 근데 자기 우리 욕심에 끌려지면요 옆에가 안 보여요. 한 가지 한 것 데리고 꽂히면은 그것이 전부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우리 육체의 세력에 끌려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면에서 내가 끌려가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육의 세력에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끌려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하라고? 우리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시고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을 살피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라.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하기 쉬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 말을 싫어하기가 싫어. 근데 그게 배우의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세력,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죽일 놈이에요.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제물로 만들어야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그것을 그 길들여가고 가축 만들고 가축으로 길러. 가축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는 것이 가축이요.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반 이치가 그렇고 가축이 구별되고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생축으로 바뀌잖아요. 생축으로 바뀌면 그게 누구한테 바뀌면 돼요? 하나님한테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막색에 있는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각을 써서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것, 사망세계에 있는 것,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변질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에 산진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산진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 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고 저는 그 생각을 요즘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찬송을 드리고 뭐들 하고 이것보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원하는 내게 펼쳐주는 오늘 그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그것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길러가고 계셔. 근데 그게 사망세계에 있는 나를 이용해서 길러가요. 그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고 실제 행위 믿음으로 조금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꼴로 바꿔가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스스로 지다가 버리셨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냐. 근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나 그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상태를 알게 하고 계세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썩지 않냐고 아니야, 이것이 가치 있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가치 있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새와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을 바꾸어 놓느냐.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방산나무까지도 크니까 그것도 거기가 제사 지내잖아요. 거기 제를 지내는 그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에 대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진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계하고 섬기느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의 예, 무게가 무게가 집에 있는 아버지만 할란지 그래서 그 제가 그래 제가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 피조물을 경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멸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요 그것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다 활용하면서 가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곧 영원히 이 찬송할 자는 여호와께 주밖에 없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26절 같이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기들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력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뭐 얘기하죠? 동성. 네, 동성의 개인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 하면서 얻어지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28절. 그런데 이게 보면 동성애를 자라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사람이기를, 사람이라는 건 사람의 도리대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진성처럼. 근데 이게 차별 금지라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도리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거지. 그게 남자들이 남자 여자도 영리대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육적인 부분도 그래. 아 이면적인 말씀이 그 아니 육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영적인 면으로는 세상하고 짝한 거를 여자와 여자 동성애라고. 아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동성애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거 우상 숭배지. 누가 얘기를 하던데 우상 숭배로도 되고 그게 그렇게. 아 그것은 이것은 문맥을 그렇게 하면은 문맥이 그대로 이렇게 끓는 거 아니에요? 네, 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문맥 이때 그렇게 할 수는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그래요. 원어를 살펴봐도 그래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반 이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영리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암컷과 수컷과 이렇게 저기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게 세상 만든 일반 원칙이잖아요. 근데 원칙을 여기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리로 쓰고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영리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저기 그게 이제 거기에 관해서 거기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그게 실제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운명을 봤을 때 어떤 게 원리적으로 맞겠나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보면은요, 그 후에 나오는 거 봅시다. 29절 모든 부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어때요? 살인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갔고 이세력에게 넘어갔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품으면은 그게 살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살인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성적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인데 이제 하나님 원리대로 일부 일처로 이렇게 대부분 살고 또 일부 다처로 사는 데도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 이제 법에 따라서 달리긴 한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살인까지 봤죠. 그 다음 계속 좀 보시죠. 분쟁, 사기, 악독, 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화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배한 자라. 이들이 거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없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게 이게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 내 육체가. 내 육체 속에 이게 한 번도 마음에 먹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마음을 먹는데 기억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끝나면은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그 속에 들었어야 돼요. 들어있죠.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느낄 수도 있고 아직 그럴 만한 사건이 안 나왔으니까 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속에 들었어요? 내 속에 들은 거예요. 내 속에.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또 그것만 있어요. 내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우리가 육체하고 이성이 사망을 이기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보죠. 32절 보고 마치 넘어갑시다. 그들이 이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내 자신이 이거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나를 진짜 망치는 일이에요. 나를 망치는 일이에요. 바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겠네요? 내가 그 생각 잘못했네요? 이거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인정하면 얼마나 멋있어. 그게 새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성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야, 네 창피하잖아. 세상 말로 막말로 말하면 쪽팔리잖아. 아니 부끄럽잖아. 그런 마음을 내 뒤에서 당긴다니까 육이. 그리고 막이 맞아 맞아 야, 네 속으로만 이득하고 겉으로 맞지 마.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 천국 가려면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잘한 것 갖고 천국 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 그 기준에다 맞추면 나도 못 갈 것 같아. 나도 못 가, 나도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가게 죽이셨나요? 아니, 가나요? 33년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태어났냐 말이에요. 우리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 그 우리가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아, 그런 의미, 이제,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허용해 놨기 때문에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근데 요지경 속에 죽을 것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삭힌 바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어져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고요, 그 하늘의 것을 바꿔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생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21번 질문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21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주종 관계로서 산 아담은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담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주인과 종 관계잖아요. 주종 관계니까요. 없는 게 뭐죠? 소유권. 네,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거예요? 아니지. 근데 내 마음대로 써, 근데 내 마음대로 써야 안 써요? 써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2번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죠. 어, 예수님이지요.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해요. 그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주인이고요. 주님 조금 뒤에 가 계세요. 하나님 내 세입자님 계세요. 내가 오늘 주인 할게요. 그게 멸망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23번 한번 보시죠.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죠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주인이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게 뭐가 없어요? 내게 없는 거.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소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거 맡겨놓은 거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청지기 입장에서 맡겨놓은 거잖아요.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소유권, 사유권이 없다. 이것은 그냥 말로 된 일이 아니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오. 실제가 이게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소유권 넘겨놓을 때가 있고요. 어쨌든 내가 또 찾아올 때도 있고요. 사유권도 내 마음대로 쓸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주님의 뜻대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보시면은 주님의 걸로 내 소원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주미도 바뀌고 지향성도 바뀌고 뭐 그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24번 질문 읽어주시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조금 막연합니다.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피조물인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조금 너무 포괄적이에요. 아, 무슨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던 것도 기준이 조금 넓어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드셨어요? 무슨 원리를 놓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구요? 그 피조물의 대표자고 피조물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그러면은 피조물이 그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그 아담이 살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면은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그게 사망이요. 그게 언제고 따지면.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26번 질문 26번 읽어주시죠. 지금 25번 중에서 그러면 26번 봅시다. 26번 보면 되겠네요.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복을 줬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온 원리.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호감이 그 위에 있는 상태처럼 변질되어 있는 사망세계에 있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타락은 이제 그 전이니까 보이는 면에서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예. 아 공중에 새가 빠졌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는 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 만들어 놓으신 우리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것을 할 때만이 뭐가 유지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유지돼요. 일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요. 아담을 일으켜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다가 동방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뒀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면 지키는 것은 뭘 지켜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들짐승. 들짐승에서 가장 악한 뱀 배후의 마귀 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라 다스리라. 누구를? 하와를. 여자를. 그때는 여자지요. 여자는 다스리라고. 그러면은 아담이 그러다 보니까 3장에 넘어가면은 그 전에 아담이 3장에 넘어가면은 여자가 뱀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스린 거예요? 못 다스린 거예요? 못 다스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니까 못 다스리기 전에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다스리기 전에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잖아요. 그 지키지 못한 게 드러났지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들을 자가 뱀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하와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하와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죽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죽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먼저 그 사망세계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뭐 해서 언제가 지은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잠만 잤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만들어진 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래. 사람이 만들어진 게 영하고요, 영이 있잖아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영이 생명의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적인 생활을 여호와에 지키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담이 살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니까 영은 성령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끌려가요. 가는데 육은 가요. 계속 갈 수 영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육은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리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대로 안 만들어놔서 맡아먹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요. 근데 이것은 이때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뭐냐면은 주인과 종이요. 주인 종. 노예. 이때는 종이요. 근데 타락에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돼요, 아버지. 어때요? 타락 후에 더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거 지키지 못할 때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잖아요.
성도에게는 신의 세, 이것은 신의 세계일 거잖아요. 신성, 신성. 이것은 영의 세계, 영혼 세계. 여기는 어디 세계? 물질 세계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는 어디가 있었어요? 신의 세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세계. 하나님 신세계는 생명적으로 우리가 났잖아요. 이것은 신성입니다. 우리 속에 신성이 있어요. 근데 불택자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택자는 신성은 없습니다. 믿으라 내가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영에게는 어때요? 영의 세계, 영물 세계에는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 영계 정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 사람의 택자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의 주격이 뭐냐? 신의 씨가, 신의 생명이 주체가 되어 있는 택자의 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의 택자들의 영을 나타내고 불택자들은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서 1장 쪽에 가면은 저기 여호와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아들들도 왔고 그다음 누가 와요? 사탄도 왔더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거기 영적인 배경이 어디? 거기 영적 그 부분의 배경이 어디냐? 영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의 세계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물질 세계, 그럼 우리 육체예요. 육체만 입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육체를 입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언제고 선악과를 그 직접 따먹잖아요. 이것이 자본죄입니다, 자본죄. 영이 죽고 나니까 베베 지식이 들어온 다음에 그게 베베 지식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속아서 그게 어떻게 보여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혜. 지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원죄가 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시적이 그 말을 안 했는데요. 시적인 존재잖아요. 생명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성부, 성자, 성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 생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자에게는 성자하고 하나님하고 어때요? 이꼴이요. 영광도 같지요. 능력 같지요. 지혜 같지요. 지식 같지요. 이꼴입니다. 같아요. 능력이 같아. 그러면 성신하고는 어때요? 여기도 이꼴입니다. 같아요. 여기는 아들 하나님이 발생한 거고 발생 아들로 낳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성신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 나왔어요. 발출했다고 해요. 박영용 박사님 그 조직신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은 뭐냐면은 아들의 생명은 생출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로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아들의 생명은 똑같아야 하더라고요.
틀려요. 왜? 그런데 근본 본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본질하고 본성은 같아. 본질하고 본성은 같은데 그 본질하고 본성이 같기 때문에 이건 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전혀 안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범죄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합니다. 씨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낳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거는 이 신적인 존재를 영체를 입혀갖고 육체를 입혀서 타락을 시켜가지고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나를 사망 안에 가둬놨어. 그런데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의 법으로 건져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을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사님 불안까지 찾아가라. 하늘의 영광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27번 두 개 남았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27번 읽어주세요. 아담에게 왜 사망이 왔습니까? 무슨 값으로? 무슨 값? 원죄 값으로. 제 값으로 오기는 맞아요. 제 싹은 사망인데 원죄를 지어짐으로 제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계획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왜? 그 사망 세계에서 그 썩을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킨 바 되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킨 바 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바꿔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게 싹 그걸 허용하신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육체는 사망 세계에 있어. 그러나 내 속에는 살아있는 중생된 영이 있어. 거듭난 영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행위 믿음으로 살면서 그 생활에 영이 자라나는 거듭남으로 살다가 합니다. 28번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사망이 임함으로 아담과 모든 피조물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조금 플러스 설명, 사망을 플러스 설명하면 되지요? 하나님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잖아요. 피조물의 대표자니까 만물이 세상 전체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가버렸지, 갇혀버렸잖아요. 모든 만물이 우주가 물질 세계가 완전히 타락의 사망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그 얼마나 악한 게 많이 올라오는지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생각 안 해. 거짓말해서 넘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취하면은 그게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사망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를 두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그곳에서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인 영광을 입혀줬지만 우리는 내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 세계가 차등이 있잖아요. 차등이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믿고 와라. 수고하셨습니다.